너무 젊은 나이에 노안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근거리 시력은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역으로 멀리 보이는 시력이 굉장히 좀 이제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환TV에 아주 특별하고 반가운 손님 나오셨습니다. 안과계 훈남이죠. B&B 강남 발굴세상안과의 나건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언제나 언제나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네. 너무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특별히 원장님 모셨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노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최근에 나온 네,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대본을 보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노안이 보통 40대가 제일 많이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노안이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안 끼던 분들이 안경을 끼어야 되고 불편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백내장도 안 왔는데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네. 노안은 수정체에 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안 백내장 수술이 가장 근본적인 네.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노안 백내장 수술은 이제 백내장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체가 노안을 거쳐서 이제 뿌옇게 변하고 이제 혼탁이 오는 그런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 상태가 되어야지만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안이 왔지만 네. 아직 수정체가 상당히 투명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절 작용 기능이 조금은 남아 있는 네, 그런 상태에서 네. 이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이 네.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너무 네. 아쉽죠. 너무 아깝죠. 아쉽고 아까운 네. 일이죠. 이게 네.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젊으신 나이에 네. 너무 젊은 나이에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근거리 그러니까 노안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근거리 시력은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역으로 멀리 시력이 멀리 보이는 시력이 굉장히 좀 이제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안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노안 환자분들께서 오시면은 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젊으신 분들이 노안으로 불편하시면 네. 아직은 백내장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백내장이 올 때까지 백내장이 심해질 때까지 네. 좀 참고 지내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안경을 끼거나 네. 돋보기를 네. 껴야 되는 수밖에 안경 없었던 돋보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안경이 너무 싫으니까 네. 이제 렌즈를 좀 착용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새로운 따끈따끈한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치료 방법은요. 네. 아직 기능이 남아있는 수정체는 이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네. 두면서 네. 그 위쪽의 공간에 노안을 교정하는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IT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의 네. 노안 교정 렌즈가 나왔는데요. 그 렌즈를 이 수정체 위쪽의 공간에 네. 삽입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내장 수술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을 하면은 백내장 수술이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네.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시력 교정 수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 하면은 이제 스마일 수술, 뭐 라식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시력 교정용 렌즈 삽입 수술은 백내장 수술할 때 하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나서 하는 렌즈 삽입 수술과는 다르게 우리 눈의 수정체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백내장 수술과 이제 시력 교정 혹은 노안을 교정하기 위한 렌즈 삽입 수술은 우리 눈에 수정체를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 딱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은 제거하는 거고 그렇죠.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이제 뿌옇게 되고 기능이 안 되니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수정체 자체를 제거를 하고 제거된 자리에다 그 수정체가 제거된 그 주머니 그 자리에다가 렌즈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네. 네. 이렇게 시력 교정용 혹은 노안 교정용 렌즈 삽입술은 네. 수정체를 그냥 두고 그 위쪽 공간에다가 렌즈를 네.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정체는 자기게 있는 거고, 그렇죠. 앞에다 렌즈를 씌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이제 우리 눈의 가장 앞쪽은 각막이잖아요. 각막과 이 수정체 사이의 그 공간, 앞쪽 공간에다가 렌즈를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근시교정 수술에서 네. 렌즈 삽입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노안교정용 렌즈 삽입술이 나왔다는 그 뜻인가요? 네. 그러면? 사실은 네. 이제 렌즈 삽입술은 네. 오래 전부터 네. 굉장히 많이 해오던 그 시력교정 수술 방법이고 네. 안과 의사들에게 굉장히 이제 친숙한 그런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 자체가 굉장히 변화했다라기보다는 렌즈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제는 노안까지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정체를 제거하지 않고 앞에다 렌즈만 넣어서 초기에 이제 뭐 젊으신 노안 40대 50대 네. 그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백내장도 생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이 백내장 수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당연히 이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 수술 혹은 이제 노안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 당연히 나중에 백내장이 당연히 오실 거고요. 네. 대략 이제 이 RT 플러스 노안 렌즈 삽입술 이거의 수명을 네. 한 10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10년 정도? 그러면 10년이 왜 10년이냐? 네. 10년이 지나면은 눈 안에 삽입한 그 RT 플러스라는 렌즈가 이제 상하게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 렌즈는 사실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눈에 오랫동안 있어도 사실 뭐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은 진짜로 이제 백내장이 오겠죠. 네. 그 기간을 10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 보통 이제 4, 50대의 노안 교정을 위해서 RT 플러스 렌즈를 삽입을 하면은 10년 뒤에는 이제 그분들이 한 50, 60대가 될 거잖아요. 네. 백내장이 오는 시기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들어있던 RT 플러스 렌즈를 제거를 하고 이제 실제 백내장이 온 그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네. 이제 백내장 수술용 렌즈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네. 아, 정말 새로운 방법이군요. 네. 그러니까 노안을 교정해주는 새로운 렌즈가 나왔고 네. 그걸 통해서 렌즈 삽입술을 한다. 네. 네. 정말 희소식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주의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점 당연히 있고요. 네.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네. 다 수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아까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사실 나이가 들수록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공간이 충분했던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40, 50대가 되면서 공간이 좁아질 수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서 충분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렌즈를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 이 렌즈를 삽입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가가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각막의 가장 안쪽의 세포를 우리가 이제 내피세포라고 하고 네. 사실은 우리 눈의 각막이 투명하잖아요. 그 투명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층이 내피세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피세포가 유독 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렌즈를 집어넣고 나서 좀 잘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 각막 혼탁도 생기고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은 하면 안 되는 안 돼요. 것이죠. 그건 네. 미리 검사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RT 플러스 렌즈는 눈에 렌즈가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뭐 눈을 비비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불의의 사고로 눈을 이렇게 콱 맞는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RT 플러스 렌즈도 어쨌든 수술이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아무리 이제 대상을 잘 정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불편한 게 많다. 네. 좀 잘 안 보인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다시 제거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렌즈 삽입술의 장점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라식라섹처럼 스마일수처럼 각막을 깎는 수술은 각막 깎아버리는 수술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렌즈 삽입술은 만약에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다시 제거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궁금한 건 이제 비용 부담은 좀 어떤가요? 비용 부담이 당연히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시력 교정 수술 하면은 뭐 스마일 수술, 라식 수술, 그리고 렌즈 삽입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렌즈 흡입술이 가장 비싸요. 왜냐면은 네. 눈 안에 네. 그런 안정성이 높고 이런 교정력이 높은 그런 렌즈를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좋은 렌즈를 삽입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더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노안으로 10년 정도를 불편하게 지낼 것인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한참 일하는 시기이고 그쵸.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럴 때 돋보기 없이 이렇게 깨끗한 어떤 근거리 시력을 이제 유지해서 네. 어떤 업무 퍼포먼스를 높인다든지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 이 정도 비용이라면 그냥 안경을 돋보기를 쓸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본인께서 이 노안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사실 비용 부담은 좀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좀 따져서 결정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는 굉장히 사실 좋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나건호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노안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아직은 백내장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한 40대, 50대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너무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